산에 다닐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산화를 계속 신을 때마다 끈을 새로 묶는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편리함을 공유하고자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등산화를 관리하고 신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상당히 편할 거예요. 신발이 나중에 따라서 벌릴 때까지 신발끈을 다시 묶을 필요가 없어요. 먼저 제가 신는 방식을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이 들어갔죠? 이렇게 신었습니다. 끈이 이렇게 헐겁잖아, 그죠? 신고 나서 쭉 당깁니다. 한번 쭉 당겨줘서 꼬리 홈에, 제일 상단 꼬리 홈에 끼워주고, 반대편 꼬리 홈에 끼워줍니다. 똑같이 끼워주고, 반대편 홈에 끼워줍니다. 그냥 이대로 바로 산에 가면 돼요. 등산화를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면 발목에 피가 안 통해서 쥐가 납니다. 경련이 오거나 하지 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헐거우면 발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또 경련이 오거나 체력이 상당히 지쳐요. 발이 노르면 안 돼요. 또 사고 위험도 있고. 끈은 너무 타이트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돼요. 적당하게.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기준이 되는 조임으로 고정을 시켜 놓으면 저한테 딱 이게 최적화, 안성 맞춤화 되는 거죠, 그죠? 발만 넣으면 돼. 산으로 바로 오르면 돼. 산행을 마치고 나면 해체할 때 똑같이 산행을 끝내고 내가 딱쭉 당깁니다. 당겨서 양쪽에 있는 꼬리 홈을 빼고 안쪽에 것도 빼줘요. 헐거워요. 쭉, 쭉. 여기도 쭉, 쭉. 바로 신발을 벗어서 상당히 편하죠, 그죠? 신고 풀고 보관했다가 바로 또 이렇게 신으면 돼요. 제가 신고 푸는 방식을 시범을 보여드렸고, 처음부터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당겨서 다시 이제 자기한테 맞게끔 다시 묶잖아요, 그죠? 갈 때마다 신발끈을 이렇게 묶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단 고리만 나비두고 내 발목에 맞게끔 당깁니다. 당긴 상태에서 제일 상단 고리에 넣습니다. 여기서도 알맞게 맞춰놔요. 아, 이 정도 타이트하면 나한테는 딱 맞아. 이 정도가 되면 여기서 묶습니다. 하나, 두 번. 두번 돌려서 넣고,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다니다 보면 헐거워질 수가 있어요. 한번, 이 잔여끈을 한번 강하게. 이렇게 때려 죽여도 신발을 버릴 때까지 풀어지지 않습니다. 시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당겨서 걸어주죠. 그죠? 제일 상단 고리 걸었으면, 하나, 둘, 해서, 됐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끈한번 더, 쫙! 해체할 때, 여기를 쭉 당겨줍니다. 쭉 당겨주고, 바깥에 풀어주고, 가운데 풀어주고, 제끼고, 똑같이 쭉 당겨주고, 제끼고, 제끼고, 다 빼면 돼요. 자, 신을 때, 이제 저한테 이게 맞춰져 있는, 딱 맞춰져 있는 거니까, 그대로 신기만 하면 됩니다. 신어서, 먼저 왼쪽부터 쭉 당깁니다. 고리 걸고, 딱 맞죠, 그죠? 똑같잖아. 그리고 쭉 당겨서, 됐습니다. 제가 등산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너무 단단해도 안 되고, 너무 헐거워도 안 되고, 등산을 마치고 나면 똑같이 쭉 당겨서, 꼬리 해체하고, 해체하고, 제끼고, 제끼고, 벗고, 벗고. 보관했다가 다시 신으면 됩니다. 제일 상단 꼬리하고 그두 번째 꼬리를 거꾸로 이렇게 묶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 더 단단하지 않느냐, 느슨해지는 걸 방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체할 때쭉 당겨야 돼요. 쭉 당기면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역으로 끼우면 이걸로 오겠어요? 안 올라오죠. 해체가 어렵죠. 플러그가 되는 거예요. 부르는 걸 방지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건데, 부르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당겨서 풀러야 되니까 방향은 바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 방향으로 그냥 끼우시면 돼요. 두 번째 고리 제 방향으로 끼워놓고 제일 상단 고리도 제 방향으로 끼우면 돼요. 제 방향으로 뭐 꺾어서 넣을 필요 없고 돌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보세요. 고리에다가 그대로 끼워놓잖아요. 해체할 때는 보셨듯이 풀고 풀고. 저는 이거 하도 이렇게 써가지고 신발을 신고 벗는데 솔직히 말해서 10초면 다 되죠. 근데 매번 산에 가서 신발끈을 다시 묶고 다시 풀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일반 우리 등산하시는 분들은 이 방식을 잘 몰라요. 어떤 때는 너무 꽉 조여가지고 발이 아프고 어떤 때는 너무 느슨해서 또 발이 놀고 불편함이 많을 겁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그 타이트함을 유지해놓고 평생 발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끔 이 방식을 쓰시면 등산화를 사서 등산화 끈을 한 번만 묶으면 신발 버릴 때까지 등산화 끈을 안 묶어도 됩니다. 제가 신는 신발들을 보시면 이렇게 다 똑같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풀기만 하면 바로 발을 뺐다가 고리를 걸고 바로 산에 투입이 될 수. 이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거고 이제 평소에 돼 있는 똑같은 신발이에요. 등산화 끈 더 이상 풀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조심!